자, 안녕하세요. 19회 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강론 시험 문제인데요. 사시에서 한번 나왔던 환매권 공익사업 변환도 이번 시험에 한번 냈습니다. 17년 행시에 곡물파트가 한번 나오긴 했지만 병존 가능성이 한번 나왔었죠. 그게 지금 첫 번째 내용인데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 다음 시험에 출제에 유력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험에 내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문제로 일부 쟁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주장이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주장과 관련해서 쟁점이 뭐고 쟁점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주로 사용했다는 근거로 특별 사용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이런 설문에 있는 내용은요 그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설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만 써주면 돼요. 두 번째 주장, 이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목차가 타고 내려가는 거죠. 주장에 당부하면 여기다 제목을 적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목에서 핵심은 여기는 여기다 적어줬어요.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지 않을 때는 옆에다 그냥 빼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자, 주장에 당부 관련해서 도로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 일반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썼네요. 특별 사용이란 이러이러하다. 교수님들 의의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의의 정도는 써주는 건 좋습니다. 병존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는요, 이 병존 가능성이 왜 문제가 되는지 분석력을 여기서 보여주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얘기는 뭐예요? 일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병존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일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별 사용일 수 있는 겁니다. 특별 사용이라면 허가 등을 득해야 되고 이런 허가 없이 점용했다면 무단 점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분석력을 좀더 집어넣어 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의 이렇게 적어주는 거 아주 좋은 자세예요. 의는 꼭 적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 다음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례에서는 이 분석력이에요. 갑이 주장하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 그런 내용들. 일반 사용과 특별 사용의 변경 가능성 판례 위주로 쓰는 스킬로 간대요. 학설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학설은 간단하게 써주는 건 좋아요. 한 두어 줄 정도. 중요한 건 재판 실무인 판례를 정확히 쓰고 이제 삼포서 풍부해야 하는 것이죠. 학설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쟁점을, 세부 쟁점까지 다 찾고, 검토 및 소개를 해서 쟁점의 실익이 뭐고, 그리고 설문 내용과 참조 조문과 판례 키워드를 통해서 삼박자를 갖춰서 삼포서 하는 것까지 하려면, 나중에 쓸 공간이 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략하는 것이지, 쓰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물론, 법원 행시 같은 데는 안 쓰기도 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도 거의 안 쓰기는 해요. 그렇지만 행시는 대부분은 쓰기 때문에 학설은 많이 쓰지는 말고 한두줄 정도 써주면 돼요. 학설 이름만 쓰지 말고 무슨 설, 무슨 설, 본인이 택한 학설을 쓸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이러이러한 경우에 긍정하는 무슨 설, 절충설, 이런 딱두줄 나와요. 중요한 건 판례를 써주고 판례 키워드에 맞게 설문 내용을 분석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주장이 담보로 들어갔네요. 동물관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를 썼는데 사시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죠. 관련 판례를 써주는 게 판례 한자로 쓰는 게 눈에 확 띄고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결국 관리권에서 이런 곡물의 관리권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왜냐면 여기 보세요. 소유권서, 물권서, 지배권서 있죠. 만약에 소유권서를 취한다면 나중에 판례가 취하고 있는 소유권과 상관없이 변상금 부과 권한이 있다라는 판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취해버린다면. 곡물의 관리권은 소유권을 가진 단체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요. 소유권이 없는 관리청은 변상금 부과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논리성. 암기한 내용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논리성입니다. 지금 암기한 것을 쓰는데 이걸 왜 쓰는지? Why? 내가 지금 이걸 왜 논의하고 있는 건지. 뒤에 어떤 정치관과 어떤 논리 맥락으로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보여주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가 된다는 겁니다. 소개를 좋아요. 세 번째 주장은 이거는 판례 내용이 있었죠. 변상금 부과 처분과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서로 별개라는 요건 효과가 별개라는 그래서 양자가 병존한다는 최근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판례까지 다 알아둬야 되겠다. 자, 요건이랑이 달라요. 요건이랑이. 왜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이죠. 변상금 부과 권한은요, 무단 점유자에 대한 어떤 제재적 의미도 갖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 주장의 당부 관련해서 주장 내용을 분석해 주는 건
좋습니다. 판례 관련된 판례 써주고요. 판례에 따라서 사안 포섭 해주면 되는 거죠. 도로점용어가의 법적 성립을 타시험에서도 10점짜리로 물어봤어요. 사실 여기는 배점 차이는 많이 안날 거라고 봅니다. 특허라는 것과 재량인지만 정확히 사안 포섭 해주면 되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쓰는 쟁점이기 때문에 좀더 명쾌하게 쓰려면 재량인지와 관련해서 계속행위와 재량이 구별 기준에 관한 판례 키워드에 맞게 사안 포섭을 좀더 명쾌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처럼 관련 법규의 체제 형식 문호로 볼때 또는 당의 행정변화가 도로나 이런 경우는요, 만약에 도로법이 적용된다면 도로법과 관련해서 국민의 도로교통 질서, 그런 공익 관련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용어가는 사용하기로 볼때 특허 사용이라는 점에서 재량이기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례 키워드와 설문의 내용을 정확히 적어주는 게 핵심이 되겠다. 사안 포섭 잘했습니다. 포인트를 정확히 잡고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해 주셔야겠어요. 누구나 다잘 쓰는 쟁점에서 배점 차이가 나옵니다. 어떤 브리타 같은 것만 너무 쓰려고 하지 말고요. 환매권은 의미 요건. 일반적이긴 한데, 의 다음에 써줘야 될건 뭐예요? 성질을 꼭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성질이 형성권이라는 게 의미를 갖습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요건을 갖추면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행사만으로, 청구 등 행사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즉, 환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적 성질은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춰서 성립하면 행사만으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써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의미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여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이다.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는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공익사업 변환과 관련해서도 이제 조문을 찾는 게 핵심인데, 산에서는요, 키워드가 좀몇 가지 있어요. 관련 판례가 있었죠. 즉, 공익사업이 변환됐을 때 사업자의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분명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 문제에서는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실익은 없는 함정이긴 했는데 뭐냐면, 취득일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취득이란 말이 나오지만 물권 변동조에 따라서 등기시가 된다는 거. 등기시하고 취득시가 날짜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실익은 없다는 건 뭐였냐면, 어떤 날짜로 따지더라도 환매 기간과 관련해서 달라지진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교과서에는 제대로 실려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등기일이 된다는 걸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아마 트릭으로 낸것 같아요. 왜냐면 취득이라고 등기를 날짜로 분리시켜서 써놨어요, 설문에. 등기일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니다. 학업 심판령이 어디 한번 나와요. 저 환매에 관한 내용들, 공익사업 변환에 해당되는지 관련 판례 정확히 써주고, 날짜 포섭까지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득일이라고만 돼 있지만 채권 계약 상황에서는 물권 변동이 되지 않죠. 민법 187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안 됩니다. 따라서 등기시로 가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포섭해 줘야 되겠다. 다음. 어우, 글씨가 예쁘네요. 전형적인 고시 글씨체인데. 다음과 관련해서 여기 보세요. 번호 같은 걸 붙이지 않는 건요, 제가 이거 강의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데, 소결만 번호를 붙이지 마세요. 소결만. 과거에는 소결도요, 처분 개념 1, 2, 3에 맞게 막 써줬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쓰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쓰면요, 사실은 교수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맞게 나중에 사안 포섭하는 것, 또는 소재기 적법성 관련해서도 소송 요건에 맞게 사안 포섭하는 건 사실 채점하는 교수님들의 편입니다. 그런데 소결은 쓰지 말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따라서 이 번호는 어디에만? 학설은 번호를 붙여주세요. 학설 1, 2, 3. 요건에도 번호를 붙여주세요. 어디에만 붙이지 않는다? 소결 파트에서 사안의 해결 쓸 때만 붙이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쟁점의 정리도 붙이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채점하기 쉽게 해주는 거니까. 일부 교수님 글에 보면 지시어를 넣어서 좀 채점하기 편하게 해달라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딱 하나. 소결 파트는요, 마치 판결 주문 같은 거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만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쉼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요건에 맞게. 그러면서 내가 요건에 맞게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표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목차 이런 식으로 써주라고 했죠. 너무 일반적인 목차 쓰지 말고 설문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특별 사용했지.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는 우회 내용과 수밑 상황이 돼야 된다고 했죠. 쟁점 변정에서 언급한 것들이 다 목차로 내려가 줘야 된다고 했어요. 전형적인 목차 흐름 좋습니다. 자, 의미 성질 다잘 썼어요. 변상 허가 가처분을 위법한지,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를 뭐꼭 써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분석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를 가져요. 분석. 내가 이걸 왜 쓰는지. 물론 문제 소재, 문제점 이런 것들을 생략할 때는요. 생략할 때는 나중에 검토 및 소결해서 이제 검토에 써주는 거예요. 학설 판례 위에서 써놨는데 이런 학설과 판례가 왜? Why? 왜 이런 논쟁이 있는지. 그런데 나는 공의의 반점을 찍어서 어떤 학설을 지지하도록 한다. 또는 어떤 학설이 타당하다 본다. 그 학설에 따르면 설문 내용, 참조 조문, 판례 키워드, 결론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특히나 소결에서는요. 요건에 맞게 풍부하게 써주고 제일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이 판례의 주문이에요. 따라서 사안의 해결은요. 판결 주문처럼 쓰는 겁니다. 판결서 주문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갑의 이러이러한 주장은 이러이러함으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고요. 소결에서는 검토에서 본인이 선택한 학설에 따라서 사안포섭을 정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안포섭이나 목차나 상당히 깔끔하게 잘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 거 특허인지 도로점유허가는 특별사용에 대한 공물사용권에 특허사용에 해당된다. 뭐 간단하게 썼네요. 쌍방적 행정행위, 특허는 쌍방적 행정행위죠. 강화성 특허인지. 이중으로 쓸 필요는 없어 보여요. 지금 여기는 지금 왜 이렇게 쓴 거냐면 공물의 사용관계는 일반사용, 특별사용, 그 중에서 특별사용이고 특별사용 중에서 특허사용이다. 이제 그걸 써 내려간 건데 결국 공물의 특허사용은요. 강화성 특허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좋습니다. 재량행위인지 시원시원하게 썼네요. 재량행위인지는 조문이 좀 더 나와줘야 돼요. 조문의 체제 형식 문헌, 물리적 해석부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기적 해석에 관련해서 당의 행정문의 주된 목적과 특성이 뭔지 조문에 나와 있는 1조 목적을 참조해서 써야 됩니다. 조문이 좀 빠졌네요. 나머지는 좋습니다. 환매권, 의미 법적 성질, 그렇죠. 법적 성질을 먼저 써줘야 돼요. 형성권이라는 거 써주고 물론 여기 이거 써줬네요. 환매권이 공권인지 사건인지에 관한 논란도 있어요. 학사 판례를 많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판례는 사건으로 보지만 우리는 판례가 사건으로 보는 것들을 웬만하면 공권으로 다 봐야 되는 거죠. 만약 공권으로 본다면 뭐라고 써면 돼요? 환매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전제는 공익사업이었죠.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공익사업이 이용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대살 수 있는,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공익사업. 공익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공권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쓰는 거. 그 원인이 공익사업과 관련된 사업인정이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재판심사 민사소송으로 처리함으로 사건으로 보고 있으나 이런 그 원인된 행위가 공익사업과 관련된 바 공익관련성이 큰 공권으로 판단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나머지는 그냥 조문 베끼는 거죠. 조문 나오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조문을 써주면서 조문을 해석한 판례를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날짜 같은 걸 이렇게 분석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는 간단히 보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는 날짜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계약 체결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트릭으로 된 것 같아요. 굳이 날짜 체결일과 등기를 별도로 했단 말이죠. 등기로 가져야 되겠다. 시중에 나와 있는 사례 프리집 중에서 이거 틀린 책들이 많으니까 정확히 알아두세요. 제 사례 프리집에는 그 관련 판례도 실어놨어요. 변환의 효과 뭐 이런 것들 변환 관련해서 의 요건 요건 조문을 베끼는데 관련 판례 동의는 필요 없다. 여기 썼네요. 썼지만 이런 부분에 판례를 썼다는 걸 좀 정확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변환되는 공익사업은 애초에 공익사업 전부가 아니죠. 공익 관련성이 큰 공익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걸 좀 더 밝혀줘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를 잡고 쓰는 연습을 좀 하면 되겠다. 다음. 그렇죠. 쟁점 변경에 이렇게 번호 붙이는 건 상관없습니다. 교수 보기 편하게 하는 거니까. 에스컬레이터 점용의 성질, 뭐뭐인지, 채점하는 사람을 보기 쉽게 예측 가능성을 준다는 측면입니다. 공문의 사용관계, 일반성의 특별성의 변경 가능성.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사안의 경우,
갑의 돈의 전이 특별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은 에스컬레이터 뭐 이런 점유는 부담 점유가 되고 일반 사용인 경우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실익이 있다. 좋습니다. 즉, 내 특별 사용이 아니라 일반 사용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무단 점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라는 거. 그렇다면 일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특별 사용이 될수 있는지 그 변동 가능성을 이해해서 검토한다. 이런 논리 연결 문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판례하고 소결. 이게 이제 우리가 학설 같은 거 많이 안 쓰면서 판례하고 소결을 주로 쓰는 스타일이죠. 괜찮습니다. 중요 쟁점일 때는 좀 많이 써줘야 되겠지만 얘는 그렇게 중요 쟁점은 아니에요. 이 정도? 좋습니다. 아주 전형적이면서 보기 좋게 써놨네요. 보니까 눈에 싹싹 들어오게 써놨어요. 변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이렇게 목차 구체화시키는 거 좋습니다. 목차를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쓰지 않는 거죠. 판례 주로 써주면서 생각건데 검토 사안의 경우 소결 3단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학설을 쓸 때는 학설을 간단하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만 중요쟁점이 아닐 때는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검토 및 소결에서 내공을 보여준다. 목차가 아주 좋네요. 목차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아요. 관련 판례 쓰고 생각건 이거 굉장히 보기 편하게 해놨어요. 소결에서 논의 실익이라든가 또는 포섭의 삼박자를 갖춘다면 아주 좋은 답안지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 썼어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목차를 흉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일반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요. 묻는 게 정확히 뭔지, 묻는 거와 관련된 재판 실무, 참조점을 통해서 결론 내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의 정리를 자꾸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것저것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잘 참조할 만한 아주 좋은 답안이었어요. 공권, 환매권 관련해서는 거의 조문 베끼는 거죠. 조문을 베끼면서도 관련 판례가 있으면 조문을 해석한 판례를 써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잘 썼어요. 자, 대체적으로요, 조문을 베끼는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 우리 시험에도 조문을 베끼는 문제가 주민소송으로 2회 연속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조문을 베끼는 연습도 한 번씩은 하셔야 됩니다. 환매권과 공익사항 변화는 사실에서 한번 물어본 쟁점이니까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공부는요, 행정자산의 목적의 사항을 좀 봐야 되고요. 시험은 정확히 내지 않았지만, 경찰 쪽을 좀 열심히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